약간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가운데 2차 오디션 진출자 18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. 감독님! 감독님 들어오시죠? 아, 빨리 들어오세요, 진짜. 왜 맨날 맨 마지막에 와요, 감독님이. 아, 지금 밖에서 우리 공기를 좀 쐬고 있어요. 근데 네. 보통 오프닝은 감독님이면 저 양복이나 그런 거 입고 오잖아요. 본인 운동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저 같이 뛰어야죠. 아니, 나중에 갈아입어도 되잖아요. 아니, 왜 갈아입습니까? 본인 옷이죠, 이거. 아, 그럼요. 네. 본인 옷이에요. 뭐 오늘 300명의 아이들 중에 저희가 오늘 18명의 아이들을 1차 선발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다 도착했나요? 아, 벌써 왔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대여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하게 반가워요. 그대의 눈빛 속에 마지막? 오! 성공! 우와, 이거! 이제는 솔직하게 좀 더 섹시하게 안녕하세요. 우리 다음 친구 왔어요. 저희들끼리 이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슛돌이 여러분들, 무섭거나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죠? 제목엔 감독님이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. 감독님 좀 어떻게 좀 해줘요. 내가 무섭긴 한데. 여러분들, 엄마랑 떨어져서 하루 잘 수 있어요? 네! 진짜? 네! 좋아하는데요? 자, 그럼 이틀은? 3일. 어머님 애들 네. 어떻게 키우셨길래 애들이. 백밤? 백밤 가능해요? 네. 백밤 가능? 네. 자, 어머니 백밤 이따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머님들 마지막입니다, 이제.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. 슬퍼. 무슨 군대 가는 것 같아.